Yo, what's good? What's popping? 여러분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 24/7 chilling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야, 제가 오늘 끝내주는 뮤직비디오 갖고 왔어요. 이거 무조건 리액션 비디오 만들어야겠다고 생각을 한 사람입니다. 바로 Bad Hub의 새로운 뮤직비디오가 올라왔습니다. 오랜만에 일본 힙합 리액션 비디오를 만드는 것 같습니다. 제목은 Friends고 여기 피처링이 아주 장난이 아닙니다. 처음 보는 래퍼도 있어요. Bingo라는 래퍼도 있고 제가 좋아하는 JP The Wavy와 렉스도 있습니다. 그리고 Bad Hub에는 이제 Benzazy와 Wisery 참여를 했습니다. 제가 이 뮤직비디오 굉장히 좋아하는 이유, 바로 힙합 뮤직비디오에 갖고 있는 그 매력, 단체로 나와서 자신들의 어떤 프렌드십을 보여주고 브라더십을 보여주는 이런 뮤직비디오를 너무나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어떤 패션들도, 드립들도 이렇게 하나 한 명 한 명씩 이렇게 볼 수 있는 재미들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각자 래퍼들의 지인들을 여기 데리고 나와서 이제 노는 장면들이 있는데 익숙한 얼굴들도 많이 보입니다. 좋아요. 저도 이제 Bad Hub의 리액션 비디오를 그래도 몇 개 찍어보면서 Bad Hub이 그래도 요즘 일본 힙합을 좀 약간 리딩하는 그런 그룹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거 비트랑 랩이 너무 좋아서 사실 저도 이거 들으면서 막 사무실에서 몸이 들썩들썩 거렸어요. 좋습니다. Bad Hub의 Friends 비디오를 보면서 제 생각을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Yeah, okay, let's get into it. 옆,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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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분 JP The Wavy 뮤직비디오에 자주 보이던 분이잖아요. 여자친구인 것 같은데 맞죠? 이분도 유명하신 분이 있더라고 알고 보니까. 아, 훅이 미쳤다. 이분이 빙고죠. 죽이는 훅을 갖고 왔어요. 나왔다. 오! 랩도 트렌디하고 패셔너블하고 옷도 잘 입고. 예, JP The Wavy입니다. 아, 저는 JP The Wavy 너무 좋아요, 진짜. 저도 포 유니온. 진짜 요즘 느낌과 그 힙합 패션 옛날에 유행했던 레트로한 느낌을 잘 섞어요. 잘 섞고. 아, 저는 이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오! 아, 벤제지는 완전 하드하다. 오! 오! 아, 야, 여기 오늘 뭐, 다들 입에서 불이 나가고 있어. 리가또! 고맙네! 야, 이건 걸을 타선이 없다, 진짜. 여기 보면 뒤에 가끔 보면 그분들이 보이는데 제가 착각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거든요. JP The Wavy 뮤직비디오 루이 8에서 JP The Wavy 백그라운드에서 이제 춤추던 댄서들이 있었거든요. 왠지 그분들이 여기 있는 것 같아. 익숙한 얼굴들이 몇 명 보여가지고. 아, 신난다. 확실히 이런 뮤직비디오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뭐 많은 뭐 뒤에 세트가 필요 없어. 장소가 필요 없어. 그냥 모여가지고 이렇게 재밌게 노는 것만 보여줘도 그 자체로도 되게 신이 나요.
오. 이 근데 이번에는 와이저 랩이 되게 허스키하다. 이런 톤이 아니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에이. 오. 진짜 유니크해요. 한국 사람이 듣기에 렉스도 제가 예전에 리액션 비디오 찍었을 때 느꼈지만 진짜 독특해요. 아니죠, 저는 그 렉스의 곡이 Alien 그 곡을 되게 좋아합니다. 아 잘한다. 아 진짜 와 제가 개인적으로 여기 래퍼들 더 전부 멋있었는데 유니크함이 워낙 좀 개성이 제일 강한 것 같아요, 렉스가. 그래서 인상이 많이 남아요, 제 귀에도. 전 이런 리듬을 좋아해요. 빰, 빰, 이런 거. 약간 옛날 트랩 느낌이잖아요. 링로스 같은 약간 이런 거 있죠. 아, 저 이런 거 되게 좋아해. 멋있다. 그냥 이거 존나 멋있어요. 아, 이 트랙. 확실히 래퍼들이 단체로 나왔을 때 그 엄청난 에너지를 보여주면서 보는 사람들을 하여금 이 압도당하는 거를 느끼게 해주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아, 너무 신난다, 진짜. 와. 야, 2021년도에 지금 뭐 2월밖에 안 됐지만 제가 뜨문뜨문 일본 힙합 리액션 비디오 하면서 뭐 일본 힙합 음악 들으면서 들었던 음악들 중에 아 제일 신나요. 아 저를 신나게 합니다. 어 이 노래라면은 예 저와 함께 짐에서 제가 땀을 흘리면서 열심히 신나게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와 근데 그런 게 있어. 이런 곡의 장점은 뭐냐면 래퍼들의 랩이 굉장히 하드하고 각자가 서로 분발하는 느낌이 있어요. 왜? 내가 여기 여러 명이 참여한 곡에서 나의 랩을 좀 더 돋보이게 하려는 약간 그런 선의의 경쟁 같은 게 있거든요. 저는 이런 게 좋아. 이 빙고라는 래퍼의 훅 진짜 미쳤고 진짜 한국인인 제가 들어도 꽂히고 렉스 랩 되게 저는 인상 깊었고 나머지 JP The Wavy, Benzazi, Wiser 다 좋았어요. 진짜 다 좋았어. 다 좋았어.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아마 취향 차에 따라 갈릴 것 같은데 저는 진짜 개인적으로 다 좋았어요. 근데 요즘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 물론 이런 트랙에서 빡세게 랩을 뱉는 것도 좋지만 뭔가 여유 있게 유연함을 보여주면서도 뭔가 자신감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랩도 저는 멋있다고 생각을 해서 아마 렉스의 랩이 좀 인상 깊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냐면 다른 래퍼들이 좀 빡세게 달렸잖아요. 근데 렉스만 이게 좀 혼자 유연하게 가려고 하는 것 같으니까 그래서 좀 더 개성있게 보였던 것 같아요. 어 너무 좋아. 어 이거 당분간은 이 곡이 아마 저의 잼이 될 거예요. 진짜.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요. 저희 24/7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미있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